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8번 나가죠. 자, 지하구의 요화재 안전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연소방지설비 전용 헤드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요 배관에 부착하는 요 살스의 그 헤드의 개수가 4개에서 요 5개일 경우에, 배관의 구형은 얼마 이상을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소, 방지 설비. 요 전용 헤드라고 하는 것은 개방형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헤드의 수하고 여기에 담당할 수 있는 요 관경.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경은 32mm, 40mm, 50mm, 65mm, 80mm. 이렇게 그 다섯 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헤드의 수는 32mm는 한 개만 설치할 수 있고, 40mm는 두 개까지, 50mm는 세 개까지, 65mm는 네 개에서 다섯 개까지 설치할 수 있고, 80mm는 여섯 개에서 열 개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헤드의 개수가 네 개에서 다섯 개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 관경은 65m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요 65mm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소방대원이 출입이 가능한 요 환기구나 아니면 요 작업구마다, 자, 여기 지하구가 있으면 여기가 환기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뭐를 설치하냐? 살수 헤드를 갖다가 양쪽 방향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살수 구역의 요 길이는 최소 3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환기구의 요 간격이 이게 700m가 넘을 경우, 700m마다, 즉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 구역을 설정을 하라는 거죠. 자, 연소 방지 설비 전용에 들 경우, 개방형일 경우에는 이건 2m 이하죠. 수평 거리. 스프링클러 헤드일 경우에는 1.5m 이하.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암기를 여러분이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수평 배관인데요. 요 입구에서 요 압력이 0.75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배관 끝지점, 여기에서 이 압력 P2죠. 이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이 배관의 길이가 150m예요. 배관의 이 관경은 100mm. 여기에 흐르는 그 유량은 350리터 퍼 분이라는 거죠. 레이놀드 수를 주어졌네요. 레이놀드 수가 1800이에요. 그럼 2100 이하니까 이건 층류라는 거죠. 자, 층류에서의 요 마찰 손실 계수는 64를 레이놀드 수로 나눠준 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뭐가 생기겠어요? 배관에 마찰 손실 수두가 생기겠죠. 자, 그럼 마찰 손실을 수두를 계산을 해서 요놈을 압력 단위로 바꿔서 0.75를 빼, 7호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달시 공식에 보면 마찰 손실 수두는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분의 배관의 길이, 여기에다가 속도 수두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찰 손실 계수는 64를 레이놀드 수 18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관경은 100mm니까 0.1m죠. 관의 길이 150m. 자, 2 곱하기 중력가 속도 9.8이죠. 자, 유속만 여러분이 계산해서 대입하면
마찰 손실 수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유속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유량이 350리터 퍼 분이니까 0.35, 예,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1분은 60세크죠. 단면적 4분의 파이에다가 관경 0.1m의 요거에 예,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배관 내 여러분이 그 유속을 갖다 계산하면 0.74가 나오죠. 요놈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0.7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실 수도 계산하면 1.49m예요. 자, 그러면 마찰 손실 수도가 단위가 미터니까 이거 압력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의 요 수도 곱한 거죠. 자, 배관에 흐르는 그 유체가 물이니까 9.8kN per m의 삼승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수도 1.49m. 자, 곱해주면 요 미터는 없어지고 삼승이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압력 단위로 고쳐주면은 0.0146이 되죠. 단위를 보면은 위에 여기 킬로 뉴턴이 남죠. 자, 밑에는 미터의 제곱이 남죠. 자,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요게 바로 뭐예요? 파스칼이잖아요. 결국 요거는 단위가 킬로 파스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메가파스칼로 하면 0.01, 예,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끝점의 요 압력은 0.75. 여기에서 0.01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0.74, 예, 메가파스칼이 배관 끝부분에서의 압력이 되는 거죠. 이건 뭐 간단한 문제인데, 요 달시 웨스바스 공식, 배관의 마찰 손실 구하는 공식,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요 측류에서의 마찰 손실 계수는 64를 레이놀드 수로 나눠준다는 거. 이건 아마 유체역학에서 여러분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음 10번 가죠. 자,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 요 차고 주차장의 요 배수 설비죠. 여러분이 요 차고 주차장 있죠. 차고 주차장을 여러분이 가보면 이게 평평한 것 같아도 사실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경계턱이 있죠. 요거 10cm 이상의 경계턱 설치해야 되고요. 요 구배죠, 요 구배. 기울기는 요게 100이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즉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예요. 그다음 여기에 집수정 있죠? 기름 분리장치예요. 이 기름 분리장치를 여기에서 쭉 가면서 40m마다 40m 이내마다 요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배수구의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요 배수구에는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요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갖다 설치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요 배수구에서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그 이하마다 집수관이나 소화 피트 등 요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되죠. 그다음에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해서 요 100분의 2 이상의 요 기울기를 갖다 유지해줘야 되죠.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연돌 효과, 우리 굴뚝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굴뚝 효과, 연돌 효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 스택 이펙트에 대한
설명하고 재현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보면은 이 고층 건축물 있죠. 여긴 저층부에서 공기가 유입돼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각 층마다 이제 배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층부면 이 저층부에서 그게 내부가 되고 여기 외부가 되겠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내부하고 외부하고 이 온도차가 발생이 되죠. 자, 온도차가 발생이 되면 결국 여기서 공기의 밀도차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실의 내부는 밀도차에 의해서 공기가 가벼워지니까 저부에서 고층으로 연기가 갔다고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한 공기의 그 밀도 차이로 저층부의 요 공기가 고층부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연돌 효과 또는 요걸 우리가 굴뚝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연돌 효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재현설비에 요 미치는 영향은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 유독성의 연기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유독성의 그 연기가 이 수직부를 갖다가 통해서 전층으로 요 확대되는 현상 이렇게 여러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독성 연기하고 요 화염이 수직 개구부인 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조 닥트 등을 통해서 전층으로 예, 확대되는 현상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압력 배관용 요 탄소 강관을 사용할 때 최대 허용 압력 요놈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인장 강도값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항복점 주어졌죠. 그다음 배관의 고 이음 효율은 0.85루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배관의 최대 허용 응력 계산하는 공식이 주어졌네요. 여기 시그마에다가 배관의 그 이음 효율인데 배관 이음 효율은 0.85루아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요 시그마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데 요 시그마 값은요.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하고 항복점의 3분의 2 값 중에서 이 작은 값을 갖다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네, 바깥지름 114.3mm, 두께 6mm. 나사 이음이나 호흡 이음 등의 요 허용 값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해설에 나와 있듯이 요 관의 두께 구하는 공식 있죠. 요놈은 두 배의 최대 허용 응력분에 최대 사용 압력에다가 배관의 외경이죠. 바깥 지름. 여기에다가 요 A. A라는 것은 나사 이음인데 나사 이음의 그 방법에 따라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구하라는 것이 뭐냐? 요 P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P는 D분의 두 배의 SE에다가 예, T-A가 되는 거죠. 요 공식에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SE 최대 그 허용 응력은 자, 인장 요 시그마 값이죠. 자,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 인장 강도가 420이죠. 요거의 4분의 1. 그럼 105MPa이죠. 자, 항복점이 250이에요. 요거의 3분의 2. 요거 계산하면, 예, 166.67이 나오는 거죠. 자, 둘 중에서 값이 작은 거니까, 요 105MPa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105MPa 곱하기
100원의 그 이음 효율은 0.85루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1.2. 해서 여러분이 최대 허용 응력 계산하면은 107.2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7.1 메가파스칼. 자, 100원의 그 바깥지름은 여기 114.3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100원의 두께, 여기 6mm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A. A는 그, 나사 이음이죠. 근데 나사 이음 값은 무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107.1 나누기 114.3 곱하기 T가 예,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11.24 메가파스칼이 100원의 그 최대 사용 압력이 되는 거죠. 아, 최대 허용 압력이죠. 최대 허용 압력. 그래서 여러분 요 12번 같은 경우는 요 관의 두께 구하는 요 공식 있죠? 요거는 꼭 암기해야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요.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 내부 직경이 40mm죠. 요 플로팅 루프 탱크예요. 자, 특형 방출구를 설치한다는 거죠. 자, 지금 플로팅 루프니까 요 가운데에 불연성 재료로 플로팅 루프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탱크면은 요 탱크의 지금 직경은 몇 미리냐면 40m예요. 요 가운데에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액면에 따라서 요 불연성 지붕이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요 부분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액표면적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A예요. 액표면적.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요 직경은 요 탱크 내면하고 굽돌이판의 요 간격이 2.5m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요 굽돌이판을 뺑 둘러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이 2.5m라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여기 굽돌이판 설치된 쪽하고 내면하고 2.5m라는 거죠. 그럼 요 직경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불연재의 요 직경, 플로팅 루프죠. 쉽게 얘기하면 5m를 빼니까 여기 35m가 되는 거죠. 요것만 알면 이제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음 1번은 포 수용액의 양이죠. 요놈은 액 표면적 A에다가 Q1이죠. 요놈은 예, 리터 퍼 제곱미터 분 표준 방사량이에요. 여기에다가 방사시간 T를 곱하면 되죠. 여기 지금 수용액이니까 포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액하고 물하고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100%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약재의 농도나 물의 농도를 안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럼 단면적은, 요, 액표면적은 전체 면적 있죠? 요게 4분의 파이에다가 40m의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요 내부 직경 35의 제곱을 빼주면 이게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4분의 파이를 바깥으로 꺼집어내도 되죠? 서로 공통이니까.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가 40의 제곱 마이너스 35의 제곱. 이게 바로 액표면적이에요. 여기 12리터 퍼 제곱미터 분. 이게 Q1이죠. 표준 방사량. 여기 조건에 주어져 있죠. 자, 방사시간은 20분이죠. T. 그래서 여기 리터로 나오면 이걸 세제곱미터로 여러분이 환산만 해주면
포수용에게 양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수원의 양이에요. 자, 수원의 양은 A, Q1 곱하기 T에다가 물의 농도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약제가 지금 3%용이니까 물은 97%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0.97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수원의 양은 수용액의 양 요 계산하는 요 공식에다가 0.97만 곱하면 리터가 나오죠. 요놈을 세제곱미터로 환산만 하면 되죠. 어떤 분은 여기에다 그냥 수용액의 양에다가 0.97만 곱하면 되지 않냐. 물론 0.97을 곱하면 되는데 정확한 값은 이 식으로 해야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포원액의 양. 포원액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액의 양 계산하는 그 공식에다가 약제의 농도 3%죠. 그러니까 0.03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03 곱해주면 리터가 나오니까 이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물음 4번은 가압 송수장치의 최소 분당 토출량이죠. 그래서 이 펌프의 분당 토출량은요, 액 표면적에다가 이 표준 방사량 있죠?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이 액 표면적이 제곱미터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위가 리터 퍼 분이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약제의 농도를 갖다 곱하면 어떻겠냐, 물의 농도를 곱해야 되지 않냐는데 요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어요. 포 수용액의 양을 토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AQ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리터가 나오죠? 요걸, 요게 바로 그 분당 토출량. 요 전동기의 요 출력이죠? 그래서 요 전동기의 출력은 항상 공통적인 거죠. 비중량에다가 Q,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 전량죠. 미터죠.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 계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물 비중량 9.8kN 한 거고요. 여기 Q 값은 여기 3534.29L니까 요걸 그 세제곱미터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3.53 세제곱. 일부는 60데크로 나눠준 거죠. 자, 전량정은 조건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량정은 조건에 100m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량정은 100m, 효율은 60%니까 0.6. 예, 전달 계수는 1.2루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전동기의 출력 115.31kW. 자, 팽창비 구하는 공식을 갖다 계산하라고, 쓰라고 했는데, 요 팽창비라는 것은 발포 후에 요 최적을 발포 전에 포 수용액 최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이런 비커에다가 여러분이 그 비눗방울 만드는 거 있죠? 아이들. 요 비눗방울 만드는 데다가 비눗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 1L를 갖다가 비눗방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비커에다 담았는데 이게 100L가 됐다. 그러면 이 비눗물이 발포 전 포 수용액 최적이 되는 거고요. 이 비커에 거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발포 후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0L, 발포 후 최적이 100L죠. 발포 전 비눗물이 1L죠. 그럼 팽창비가 1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포 후의 부피,
최적을 발포 전 포수용에게 부피 최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고발포라고 하는 것은 팽창비가 80배 이상 1000배 미만, 저발포는 팽창비가 20배 이하인 거죠. 자, 포수화약제 종류 5가지, 담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마포, 알콜포에다가 요 불화담백포까지 하면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수화설비는 반복적으로 이거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포 방출구 방식에서 요 약재량 계산하는 거 여러 번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